말을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저는 대한민국 마이미스트 유진규입니다. 저는 마임을 시작한 지 52년 됐고,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마임이 극장에서 공연이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 롤프 샤레라고 하는 마임 배우의 공연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타이즈마님은 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표현하는 예술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돌고 돌아 몇 년 뒤에 내가 연극을 하려고 그 극단에 들어갔더니 그 바로 그 마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1972년 공연으로 첫 야행을 우리나라에서 마임 극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시연이 됐고, 그 공연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판토마임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시대에 보여주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고, 저렇게 말을 하지 않는 무언극의 표현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예술의 길이라는 게 뭐냐. 즉, 예술은 창작의 길이고 창조의 길이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이제 마임의 길에 첫 발로 내디딘 게 육체 표현이란 저의 이름으로 내걸고 한 공연이었습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순수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예술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마임 페스티벌을 1989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공연 예술계에서 마임이라고 하는 장르의 상황은 인정을 못 받는, 소외된 그런 장르였어요. 마임도 당연한 공연 예술 장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5년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춘천 국제 마임 축제로 바뀌게 되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를 하는 축제로 바뀌게 됐죠. 춘천 마임 축제가 세계 3대 마임 축제가 된 배경에는 새로운 축제 모델로 이제 부각이 됐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마임 축제로 관심을 끌게 됐고, 세계 3대 마임 축제의 하나다라는 말을 유럽의 유명한 미모스 마임 축제의 예술 감독이 이제 와서 보고 한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판정이 났죠. 근데 그때 저는 이거는 병이 아니다, 즉 암이 아니다.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만든 작품이 빈손이에요. 우리는 빈손일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다 뭘 쥐죠? 쥐죠. 가져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뭘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면 이걸 놔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2001년 이제 세계 가장 3대 마임 축제라고 하는 프랑스 미모스 축제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번 커튼콜을 받았어요.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죠. 공연이냐, 제의냐. 난데없이 다가온 택시에 치여갖고 병원에서 한 6개월간 이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는 무대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보여주고 관객은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보는 구조로 공연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못 움직이지 않냐? 그러면 관객을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면서 만든 게 빨간 방. 예술가라면은 어떠한 경우든 자신이 생각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줘야 한다. 아니, 보여야 한다. 지금 있는 숨을 마시면 들어오는 공기. 이건 이전에 누구의 몸뚱어리고 누구의 뭐였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지구라고 돼 있지만 내 몸의 많은 부분은 어느 우주 어디서 왔다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찾아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술가 유진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